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1031 인문 시편의 5단원 새로운 연산기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유형이냐 하면요. 자, 우리 수학에 있어서 이런 기호 아시죠? 네, 맞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기호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통틀어서 사칙 연산 기호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이거는 두 개나 세 개나 수, 나온 수를 합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뺀다는 뜻이고, 나누고, 곱한다는 걸로 우리는 미리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길게 말로 풀어내고 하기 힘드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자들이 기호로 약속을 한 건데요. 그러면 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기호가 아니라 우리끼리 이제 만들어내는 기호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7, 별, 3. 이 별이라는 것은 덧셈도 아니고 뺄셈도 아니고 나눗셈도 아니고 곱셈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별이라는 연산기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약속을 한 거냐 하면 첫 번째 나온 수에서 두 번째 나온 수를 빼고 거기다가 5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7별 3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가가 7에 해당되고 나가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 빼기 3 더하기 5가 되죠. 답은 9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조건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마른 목골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를 빼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더하기 4 빼기 2가 되죠. 정답은 8이 됩니다. 자, 연산기호는, 자,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야 됩니다. 앞전에 공부했던 4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에서 규칙을 찾아내듯이, 자, 여기서도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주어진 수에서 어떻게 해서 4가 나왔죠? 또 주어진 수에서 어떻게 해서 6이 나왔는지 우리가 그 규칙을 먼저 알아내야지 이 연산기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앞부분에는 미리 연산 규칙에 대해서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편하죠? 근데 밑에 문제, 보기 2번 문제는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세모, 화살표 모양의 세모의 규칙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3과 2의 합에 1을 뺐네요. 자, 6과 1의 합에 1을 빼면 6이 나오네요. 4와 9의 합에 1을 빼면 12가 나오네요. 자, 이 세모 모양의 규칙은 두 수의 합에다가 1을 빼는 것입니다. 그럼 5 더하기 7에서 1을 빼면 11이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 연산에서 규칙을 알아내야 되네요. 보이시나요? 두 수의 차가 정답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7에서 1을 뺀 5가 정답이 되겠군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주어진 모양의 연산은 앞에 나온 수를 두번 더하고 뒷수를 더한 다음에 5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6이 가에 해당되고, 자, 9가 나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대로 6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5가 되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2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한 수가 얼마입니까? 26이죠. 그러면 이 26을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6 더하기 5. 정답은 39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유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먼저 이 수를 더해야 되겠죠.
이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가에 해당되고 뒤수에 해당되는 게 나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5 연산 3의 계산은 자, 5 더하기 3 더하기 나에 해당되는 게 3이죠. 그럼 3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답은 아니 정답이 아니라 답은 9가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 9를 구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어서 9 연산 7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 더하기 3 더하기 7 빼기 2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17이 되죠. 최종적인 정답은 17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기호의 약속, 여기서 우리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3연산2는 어떻게? 11이 나왔죠? 어떻다는 거 알 수 있나요? 11이 나오려면 2를 더해야 되니까 9가 돼야 되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는 것은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이게 규칙. 자 이게 지금 더해지는 수가 규칙이면 여기 계속 2가 더해질 텐데 여기는 2가 나와 있고 3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더해지는 수가 규칙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인가요?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3 더하기 3. 규칙이 나왔나요? 앞수에다가 3을 곱하고 뒷수를 더하는 게 규칙이 되겠네요. 그 규칙에 따라서 나머지에 빈칸에 몇 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 곱하기 3 더하기 1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가 곱하기 3 더하기 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 연산 8의 값은 2 곱하기 3 더하기 8이 되어서 6 더하기 8 정답은 14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이 보이시나요? 어떤 규칙이 될까요? 자 여기는 1 더하기 5 곱하기 3, 2 더하기 4 곱하기 3, 14가 되나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6 더하기 3 곱하기 3,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은 자, 9 연산 4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9 더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이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규칙을 찾아 네모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될까요? 자, 두세 곱인가요? 4, 2, 8, 3, 6, 18.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수는 8이라는 것은 4의 2배고 12는 6의 2배고 16은 8의 2배네. 그죠? 자, 무조건 왼쪽에 있는 수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수가 아니라 큰 수들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의 2배는 14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네모에 들어갈 수는 7이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의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수 좌표를 보듯이 1과 1의 규칙이 1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식을 써보면 1, 별, 1이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1과 2가 만나는 1, 별, 2가 2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와 2의 규칙이 3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3과
3의 규칙이 5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났을까요? 자, 두 수의 합에 1을 빼볼까요? 두 수의 합에 1을 빼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에 1을 뺍니다. 두 수의 합에 1을 뺍니다. 나오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는 2와 3의 합에 1을 뺀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빈칸은 3과 4의 합에 1을 빼니까 정답은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대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른쪽 1번 가는 화살표는 3이 더해지고 아래쪽은 4가 빼지고 위쪽으로는 5가 더해지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2가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15에서 여기 가는 것은 3이 되죠. 그래서 18이 되고요. 밑으로 가는 것은 4가 4번 빼진 거죠. 그래서 일일이 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인가요? 10이 됐죠? 다음에 3이 들어가서 13 빼기 4가 돼서 9가 되네요. 그 다음 빼기 2가 돼서 7이 되고 7에서 밑으로 내려 4를 빼서 3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수는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로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3이 더해지죠. 그러면 6이 되고 여기서도 3이 더해지면 9가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자 5가 몇 번 더해지나요? 3번 더해지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는 9 더하기 15가 돼서 24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네모에 해당되고 얘가 동그라미에 해당되죠. 그러면 네모에 2배를 한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에는 3배를 해서 2수를 더하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면 8에는 2배를 하고요. 4에는 3배를 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12가 돼서 28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자, 2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곱하기 1에 어떻게 되나요? 2, 1은 2가 되죠. 그래서 2가 나왔네요. 그럼 3, 5, 15. 15는 아니죠. 자, 2세 곱은 15가 되는데 15가 아닙니다. 4, 4, 16인데 7입니다. 근데 나온 결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결과물이 되죠. 그럼 3, 4, 12 둘의 합이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수는 3, 8, 2, 24의 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것이죠. 7번 보도록 할까요? 아, 6번이군요.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새로운 연산 규칙에 따라 결과를 보고 자, 그럼 이 보기에서 주어진 규칙을 알아내서 이 결과가 맞는지 보고 맞다면 예, 안, 틀리면 아니오라고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요? 두 수 곱에 2를 더한 거죠. 두 수의 곱에 아니, 곱에 2를 더한 수가 결과물이 됩니다. 3, 6, 18에 20, 4, 3, 12, 2를 더해서 14, 그죠? 그럼 4, 2, 8에 2를 더한 10은 맞네요. 그럼 얘는 예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5, 15에 2를 더하면 결과물은 17이 되어야 되는데 16이니까 얘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2, 7이 14에 2를 더한 16이 맞죠? 그럼 여기는 예. 3, 8이 24에 3을 더하면 20 아, 왜 3을 더했죠 제가? 2를 더하면 26 결과가 맞죠? 얘도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번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규칙에 따라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네모는 지금 2로 두고 둘이 덧셈을 한 거네요. 그럼 얘 작은 네모 하나가 2로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 개수가 3개가 나오면 2를 3번 더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런데 나열되지 않고 작은 네모 겉에 큰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두 수의 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 주어진 수는 2에다가 이거는 곱인 4, 둘이 더하라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면, 자, 주어진 거 안에 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그죠? 그런데 밖에 있는 네모는 곱하라는 뜻이니까 전체를 곱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고요. 여기도 2 곱하기 2가 되네요. 그러고 나서 옆으로 나열된 것은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6이 12가 되고 4를 두번더 해서 정답은 2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연산 기호의 뜻을 보는데, 이 기호는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더 이상 뺄수 없을 때까지 빼고 남은 나머지를 결과값으로 하는 연산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러면 주어진 수들을 다 알아내서 출발선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단서를 볼까요? 대각선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럼 5에서 2를 몇번뺄수 있나요? 두 번까지 뺄수 있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결론은, 오른쪽 수를, 왼쪽 수를 오른쪽 수로 나눈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7에서 누면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얘는 0이 되겠고요. 자, 6에서 5를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되고, 9에서 5를 나누면 나머지는 4. 얘는 남는 게 없고요. 얘는 두번 나누고, 그리고 하나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가 3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수는 1, 3, 0, 1, 4, 0, 1, 3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선에서 1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 다음 3은 여기 나오고 0, 그 다음 1, 4가 어떻게 나오죠? 4가 밑으로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3. 자, 요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 한 것은 5단원 했고요. 자, 복습을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단원, 6단원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